오늘은 이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고 요즘은 당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큰 교회를 이제 책임 맡고 있는 당회장,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자, 여기 보면, 발 아래 엎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예? 많이 간구해. 막, 이렇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예? 많이 간구한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그 당시 유대교는 철저히 조건적이었습니다. 조건적이란 말은 내말잘 들으면 잘 해주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회당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죠.는 예수를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뭔가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그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이 막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회당장 같은 분들은 아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아주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그 중풍 걸린 원인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벌을 줘서 중풍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을 그쪽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도 스트로크라 그럽니다. 스트로크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죄 많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머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걸린 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은 벌 준다. 그 벌 중에 제일 뭐예요? 심한 벌이 중풍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풍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벌은 뭐냐면 문둥병이다. 중풍은 하나님이 머리통을 몽둥이로 쳤고 문둥은 문둥병은 뭐라 불렀냐면은 레퍼라고 불렀습니다. 레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채찍으로 맞았다, 채찍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 보면 옷을 벗겨서 보면 진짜 채찍으로 맞은 것 같아요. 채찍 쫙 치면 여기 쫙 가잖아요, 그게. 그 왜 그러냐면 문둥병균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늦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늦간신경 자체에 염증을 일으켜서 벌게 그 염증 생기기 때문에 그 신경이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마치 꼭 채찍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서 이런 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 그런 병에 이런 중풍이나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게?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벌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국 가기는 뭐예요? 걸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중풍병을 하나님이 줬다면, 문둥병을 하나님이 줬다면,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네.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병을 어떻게 인간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준 병을 뭐예요?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중풍병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그 조건적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타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달라요, 달라. 달라도 너무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예.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왜?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큰일 난 거야. 예수가 믿겠어 안 믿겠어? 네, 미워요. 그래서 예수 말을 들으러 댕기지 말라. 네,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다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급하니까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 문둥병자도 고치고, 예, 네. 아,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소문이 들었어.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예? 네? 응? 응? 유대교단으로부터 잘릴 각오를 하고 온 거야, 지금. 아시겠죠? 유대교단에서는 그 온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그 예수한테 와서는 이제 잘려, 안 잘려? 예.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딸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요? 자기의 직업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딸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회당장도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회당장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급해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왜? 잘릴까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간구해야 돼. 왜? 이 예수가 자기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잘 안 봐줄까 봐 더 많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자. 그리고 이제 첫째 오시라는 거야. 집으로 같이 뭐요?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우리 딸의 다 죽어가는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뭐요?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살려면 이분이 와서 손을 얹어서 그래야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회당장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럼 가자 해가지고 예,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댕기면 무슨 막 문둥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이런 걸 구경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 자, 그때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자, 혈루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피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하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요즘 말로 하면 생리불순이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병은 이런 병도 이게 다 죄가 그 여자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정상적인 생리를 할 동안도 그 동안은 생리 기간 동안은 여자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부라도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시도 때도 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부정하니까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 생리불순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자가 생리를 한다든가 혹은 임신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여자들의 몸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들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그런데 그 생리불순이란 것은 혹은 불임증은 주로 생리불순이 있으면 임신도 잘 안 돼. 불임증은 그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이 생산될 때는 각종 여성 호르몬들이 각각의 뭐예요? 그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조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신호, 우리가 생명파라고 합니다. 그 생명파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선미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정말 그 진리를 많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말씀의 그 아름다움 그거를 많이 느낄 때 유전자가 잘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의 생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사랑의 반대편에서 많이 살면 이 생명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각종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의 밸런스가 뭐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은, 많은 의사들에게 뭐라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땐 뭐 의료보험도 없었을 때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돈도 뭐예요?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다. 그렇죠. 뭐를 받아야 났는데? 그렇죠.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막 돈으로 약으로 고치려고 그러다가 자꾸 병세만 악해지고 효력이 없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중화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야. 12년 동안 있던 돈도 다 쓰고 희망이 없어. 그렇던 차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다.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가 어느 동네 그 누구누구 중풍병 환자를 뭐요?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또 어느 동네는 뭐예요?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중풍 환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 그렇죠? 예. 네. 그 당시 백부장이라 그러면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이 밑에 부하를 100명을 몰고,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반란을 막기 위하여, 그다음에 사람을, 유대인들을 많이 학대하고, 고문하고, 체포해서, 때리고,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런 군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거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뭐요? 저주받을 놈이라 그러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게요? 그 자식이 뭐요?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고 뭐예요? 벌을 줘서 중풍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온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는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쳤어?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는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낫게 했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드디어 무엇을 가지게 된 겁니까? 희망이, 와, 12년 동안 있던 돈 다 쓰고, 그렇게 의사를 봐도 다 속고, 그러다가 그리고 자기는 누가 자기에게 혈루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걸려도 뭐요? 그 온 유대인들이 다 증오하는, 분노하고 증오하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뭐요? 세상에 백부장의 부탁까지 들어주고, 백부장의 하인이 되는 놈들은 다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할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주할 놈의 중풍도 어떻게? 고쳐준 거야, 말씀으로. 그 소문을 들으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아,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날 수가 있구나. 누굴 찾아가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 중풍, 하나님이 준 문둥병을 낫게 했다면 그 예수는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가 낫게 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차별대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말의 배경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거기에 섞여서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자,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도 뭐요? 않고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해줬다면 나는 그냥 그분에게로 가서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렇죠? 안고 중풍병을 낫게 해줬다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많아서 이제 나는 뒤로 가서라도 그분의 뭐예요? 옷자락이라도 탁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참,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동네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왔게? 이 여자 때문에 왔어요. 예. 네.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도 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우리 동네 예수님이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하고 뭐 대화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분의 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모든 인간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쫓겨나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었다. 자, 그러면 이 여자하고 혈루병 환자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누구? 회당장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회당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간구하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뭐요? 손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혈루병 환자는 뭐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뭐 가서 크,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그렇죠? 어느 쪽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에이, 이 혈루증 유행입니다.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뭐에? 마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몸에 느낌이 쫙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항상 묵직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요?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시원해지는 느낌이 오면서,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 몸에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 나버렸어.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가지고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기부도 하고 돈도 잘 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해 가는 거봐 가면서 얘는 병 낫게 해줄 만하다. 그래서 병 나음을 치유를 받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우린 항상 이 자격을 걱정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병을 낫게 해준다. 회개가 조건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치시면서 회개부터 해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교회부터 댕겨. 앞으로 1년 동안 착실하게 댕기면 내가 1년 후에 병을 낫게 해주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뭐만 보고 낫게 해준 겁니까? 예. 내가 그동안 이 여자가 뭐 교회 댕길 시간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나가봐야 이 여자를 다 왕따 시킵니다. 이 여자 그 혈루증 있는 환자, 시집도 못 가는 여자, 부정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나오는 이 교회에 나올 자격도 뭐요? 없어. 그걸 다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왕따를 시켜도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병이 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같이 비천한 부정한 여자까지라도, 즉 백부장의 하인까지라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풍병자, 문둥병 환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저주하고 병을 줬다는 사람까지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뭐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여자도 이 예수님은 사랑해서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야. 그렇죠. 여러분, 병 날라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겠습니까?
병이 낫고 나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겠습니까? 그렇죠. 병이 낫기 위해서 주님 봐주십시오 이런 거는 알랑방구요. 근데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병이 탁 나면 정말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무슨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제 내 병이 낫고 보니 내가 아무런 병 나을 자격도 없고 회개한 것도 없고 뭐 갖다 바친 것도 없는데 병 낫고 보니 내가 알고 있던 조건적 하나님은 틀린 거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과거에 진 모든 죄를 다 솔직하게 뭐요?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도 있다. 그럼 병이 난 줄 몸에 깨달은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뭐 힘. 왜 이렇게 한국 성경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 파워. 영어로 하면 파워 또는 에너지. 예. 그게 뭡니까? 생명 에너지죠. 그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탁 댔을 때 이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위해서 사실 이곳에 오늘 온 거거든. 응?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예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는 너를 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과거에 그렇게 죄가 많게 살았어도 내가 네가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낫게 해줬고 그리고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뭐 몰라서 뒤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 뭐 바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하여 예수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그래, 얘야, 사람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와, 끝까지. 그러니까 사단은 또 뭐라 그랬을까? 포기해. 그 여자는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군중 속을 파고드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그래도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합니다. 이러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뭐요? 캬! 보낸 거예요. 그 여자가 탁! 이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요? 손댄 거 다 알고 예수님이 생명을 보내서 낫게 했고, 근데 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겠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나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꼭 예수님이 뭐예요? 몰랐던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면서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군중을 뚫고 오면서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주위를 에워서 싸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교회 가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군중들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와서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에 탁 와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냈어요. 여자가 났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보세요. 그래서 누가 손을 댔다는 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다 알면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와서 다 손을 대고 그리고 낫기를 예수님은 뭐요? 고대하고 고대했어. 드디어 와서 손을 댔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생명을 보내서 낫게 했어. 그러고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예수님이 기다렸어. 드디어 와서 그 예수님이 탁 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어. 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살던 손자 손녀를 지난 한 2년 동안 못 봤어. 고대하고 그래서 이제 마침 아빠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본다. 고대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김포공 인천공항에 그 도착 날짜 이제 마중을 나가서
고대해지가 언제 나타나나? 언제 나타나냐?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나타나서 손자 손녀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이게 누구 하는 건 무슨 말이요? 반가워. 반갑다, 이 말이요. 예. 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풍부한 게 감정을 표현해. 예수님이 다 안다고. 돌아보면서 내 네 이름도 다 안 돼. 그럼 그거 좀 멋졌잖아. 예수님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뭐요? 이게 누구? 그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고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그렇죠? 하, 뭐. 근데 이제 그 회당장은 어떻게 한 거요? 많이 빌어야 와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병 낫는 것도 말씀으로만 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에 가정 모시고 와가지고 손을 대야 병 날 거다. 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치면 이 하잘것없는 이 혈루증 환자가 훨씬 더 예수님을 뭐예요? 확실하게 그 소문을 듣고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회당장은 그런 단순한 믿음과 그렇게 순수한 믿음,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회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가다가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급해 죽겠어. 왜? 지금 딸이 뭐예요?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아, 뭐 예수님이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캐싸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옷에 손댄 게 뭐 그래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오되 오 사람들 무리가 애어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뭐 예수님 지금 반가워 죽겠는데 제자들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예수님이 누군지 찾고 있어, 그렇죠? 여자인 줄도 다 알아.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게 한 5분 지체가 되었어. 그렇죠? 한 5분 내지 10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 올 필요 없다 이거야. 왜? 죽었으니까. 왜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럴까? 지금 회당장이
예수를 데리고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잘리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 집 식구들은 죽었는데 오면 그 문제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 와도 됩니다. 그래야 안 잘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 그렇죠? 회당장이 저 예수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회당장은 이 혈류증 환자만큼 단순한 믿음이 없어. 그러나 잘릴 각오를 하고 자기를 뭐요? 찾아올 만큼 지금 다급한 거야.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자기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뭐요? 믿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네? 믿음이 별로 없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더 뭐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네가 나를 믿고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자 죽었다고 해서 네가 믿음을 버리지 뭐요 말라 믿기만 계속 믿어 믿음을 포기하지 마 그래서 가자 그래요 믿기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문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가니까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통곡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희가 비웃더라 죽었는데 뭘 잔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야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딸이 뭐요? 탁 일어났습니다. 이제 회당장이 잘릴까 안 잘릴까? 이렇게 되면 자르기도 힘들어졌어. 왜? 딸이 죽었는데 뭐요? 살아난 거야. 그러면 자르는 사람들의 입장도 힘들어 안 힘들어? 세상에 죽은 회당장의 딸을 뭐요? 살렸는데. 그 예수가 가짜다. 그러므로 잘라라. 할 수도 뭐예요? 없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스토리는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죠? 없는데 그 회당장이 진짜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기 전에 야, 너 회당장 일로 와봐. 네가 나를 가짜라고 교인들한테 많이 설교했지.
지금부터 뭐요?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러면 살려주지.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딸을 살려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회당장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맞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단에서 안 잘라도 회당장 스스로 뭐예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자도 혈루증 앓는 여자도 자기 동네 여자야. 아시겠죠? 그 여자가 교회 올라 그러는데도 못 오게 했어. 왕따 시켰어. 저런 여자는 하나님이 뭐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죽으면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설교를 했어. 이제 그 여자가 낳는 것도 봤고 자기 딸이 죽었다가 뭐요? 살아나는 것 보면서 이 회당장은 무엇을 결심했을까? 나는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가르치는 예수의 뭐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환자를 고치고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한 것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지 거기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착실하게 잘 믿지도 않고 회당장처럼 뭐 예수는 가짜라고 그렇게 해도 그런 회당장도 그런 혈루병 환자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시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지금부터 따르라. 안 따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기쁘게 따를까 안 따를까?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병 낫고 싶으냐? 서은태 진짜 너 암 낫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내 교회에다가 1억 갖다 바쳐. 그런 조건 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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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